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도 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를 많이 봅니다. 그만큼 경청이라는 게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경청을 잘하세요? 경청은요, 최고의 설득 수단입니다. 딸 자식이 담배를 피웠어요. 몇년 동안 그냥 따르게 앉으면서 살아온 아줌마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그 딸한테 이게 담배가 얼만큼 안 좋다는 걸 갖다가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했어요. 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뭐 심지어 호적을 팔아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알았어, 파면 될거 아니야 했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그 아줌마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담배를 피우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했어요. 애한테, 딸내미한테. 그리고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보니까 나름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끊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도 난리를 치고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오기로 더 피웠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럼 고백을 하면서 딸내미가 울은 거예요. 그리고 끊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끊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둘은 모두 눈물을 흘렸죠. 그 아줌마는 몇년 동안 딸하고 20분 넘게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말만 섞으면 싸움이 됐기 때문이죠. 경청은요, 최고의 설득 수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구 설득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설득 안 됩니다. 저를 봐도 알수 있어요. 저는 설득 안 돼요. 왜? 저만의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리 뭐 저한테 얘기해 봐야 그냥 듣지만 이렇게 뭐 설득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설득이 될까요? 얘기를 잘 들을 때, 그쵸? 얘기를 잘 들으면서 설득이 됩니다. 들어줄 때 설득을 합니다. 참, 그 친구 정말 말 많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아따, 걔는 왜 이렇게 잘 듣냐? 여러분, 그런 비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이런 게 경청이 아닙니다. 팔짱 끼고 앉아서, 그래, 한번 얘기해봐. 이거 경청이 아니에요. 경청은요, 그쵸? 적극적인,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눈을 바라보면서 맞장구를 치고, 질문을 하고, 그쵸? 무릎을 앞으로 하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신이 나죠. 여러분, 앞에 경청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이 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친밀도가 높아지죠. 여러분, 조직에서도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이 경청을 하잖아요. 그럼 회사가 잘 굴러가요. 잘 나가는 회사들은요, 상사들 잘 듣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하 직원들은 냉소적으로 바뀌죠.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뭐야? 아, 짧게 결론만 얘기해. 아니, 1절만 하라고. 아, 그것도 아이디어야?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죠? 말 자르고, 면박 주고. 그걸 리더십으로 생각하는 상사들도 있어요. 그 조직은 귀국 산장으로 변합니다. 그래, 너 잘났어. 네가 다 해. 그리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경청 잘하기로 유명하죠. 그분은 회의 때딱세 마디 했습니다. 말해봐라. 그죠? 그래서, 우짤낀데.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한테 그 경영권을 넘겨줄 때도 준 휘호가 경청입니다. 저는 영업사원들 교육도 많이 합니다. 그죠? 최고의 영업수단? 바로 경청입니다. 여러분,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말 유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날이면 날마다, 뭐,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건 뱀장사죠, 뱀장사. 최고 영업사원은 누굽니까? 경청을 잘하는 영업사원입니다. 그리고 귀가 나쁜 영업사원이 있었어요. 근데 영업을 굉장히 잘했어요. 왜? 귀가 나쁘니까 고객 눈을 열심히 봤던 거예요. 그리고 막, 아니, 귀가 나쁜 게 열심히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회사로부터 보청기하고, 그죠? 영업 잘하다 상금을 받았습니다. 최고 영업사원이 된 거죠. 보청기를 하니까 그냥 작은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뭐, 문소리만 나도 돌아보고, 뭐, 아주 주위가 산만해졌던 거죠. 상담을 받던 고객이 확 됐습니다. 보청기를 버리세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당신이 내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경청은 기술이 아닙니다. 경청은 겸손이에요. 아, 내가 뭔가 부족하다, 저 사람한테 뭔가 배울 게 있다 라고 생각해야지 경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언, 자문, 컨설팅 이런 일을 하잖아요. 핵심은요, 고객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고객께 다 답을 갖고 있어요. 제 역할은요, 질문하고 열심히 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고객이 스스로 해법을 찾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산성을 높이고 싶으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반으로 줄이고 듣는 걸 두 배로 해보세요. 그럼 생산성은 네 배가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